벙커원 특강. 자, 이제 좀 쉬셨어요? 아까 화장실에 갔다가 포기했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지금 갔다 올까요? 그럼 모두들 듣고 있는 거야? 예의주시하면서? 오빠는 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가열차게. 제가 너무 쭉쭉쭉 공부만 하죠?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 5주간 이거를 준비, 솔직히 뭐 이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고민을 하면서 제 딴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통의 뭐 타로다, 뭐 정통의 뭐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자격 타로 마스터예요. 자격 전혀 없어요. 배운 적도 전혀 없고 스승도 없고 협회 따위 가입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책 한 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타로를 하느냐? 만만해서 시작한 거죠. 제가 타로를 처음 타로라는 거가 뭔지 몰랐는데 처음 시작했었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면 1979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태어났었어요? 그때 있긴 있었죠? 한국에. 1979년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 위에 바로 위에 언니가 저랑 10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바로 위에 오빠가 7,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죠. 저희 집에 일제시대와 6.25를 동시에 겪은 분이 계시다고. 부모님들이 8순이 넘으셨어요. 그런 집안에 이제 늦둥이고 막둥이다 보니까 또 저희 집은 3대가 같이 살아요. 아들, 손자, 며느리, 시집안가, 시누이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데 저는 계속 붙어서 살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새언니가 밥 해줘, 뭐 아버지가 다 해줘, 조카들 다 시부름시켜, 내 세상이다 뭐 이러고 돈 없으면 오빠 카드값 한번 내 거 갚아볼래?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쫓겨났어요.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고. 늦게 그 대문 앞에서 술 먹고 와서 토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기어들어오고 늦잠 자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아령 같은 거 있죠? 아령으로 막 이러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술을 좀 깨보겠다고. 근데 이제 조카가 지나가다 맞은 거예요. 여기가 찢어졌어. 저는 돈 벌어야 돼요. 이렇게 성형수술 해줬다 그래가지고 요만큼밖에 상처가 없는데 안면을 전면을 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걔 고3인데 대학 가면 큰일 났어요 전. 근데 이제 그 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이게 나이 많이 처먹은 애가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뭐 그거 하나로 너무 좀 심신이 그래져서 집을 나왔는데 어쨌건 저희 이제 가족사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또래나 이런 사람들의 갖고 있는 문화적 컨텐츠보다는 나이 많은 나보다 한 10살, 한 60년대 이 사람들하고 더 소통이 잘 되는 거라. 그래서 전 진우션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성이 지씨고 이름이 누션이구나. 그렇게 그 유명한 1994 뭐 이런 드라마를 봐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세시봉 막 이런 건 되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정동 세시 막 이런 데 다 어렸을 때 다녔댄데라.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컬처 때문에 어린애가 집에 가면 뭐 톰소의 몸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게 여고생 막 이런 책을 봤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연말 특집으로 타로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미지를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나,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쭉 보니까 이게 전보는 거야. 전 보는 건지 모르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그 그림을 일일이 오려서 하드보드를 대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학교에서 왔는데 언니 내가 연애점 쳐줄게. 거기 이게 매뉴얼이 있으니까. 근데 언니가 보더니 야 좀 용하다. 그래서 다음날 친구를 데리고 와요. 야 너도 봐봐 우리 동생이 하는데. 그래서 언니가 교회에서 좋아하는 오빠랑 뭐 어떻게 될지 막 너무 다 좋아해. 언니의 친구가 계속 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다. 나는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놀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어리다고 안 놀아주는데 이거 한 방이면 되는구나. 막 줄을 서 언니들이. 그래서 그게 마르고 닳도록 갖고 놀았었던 게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그 세계에 껴서 얘기하는 게 좋았는데 초딩 백단어로 그걸 봐봤자 뭐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 오빠 산수 잘해? 막 이러면서 도시락 맛있는 거 싸와 막 헛소리하면서 하는데 어쨌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관심을 쭉 가져온 게 이렇게 업으로 될지는 저도 몰랐죠. 취미라고 생각했고 그냥 내 관심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건 타로를 그때부터 해왔고 그걸 해오면서 제일 충격이 컸던 건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것밖에는 제가 아는 방법이 없어서 뭐 어디 제대로 딱히 배운 건 없어요. 일자 무식이라고 뭐라고 하셔도 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20년이 넘게 상담을 해왔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통적으로 많은 한국의 어떤 고민이란 걸 현실적인 고민이란 걸 시작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한 내용들의 어떤 써머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게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 틀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디가 오리진인지 정통인지 타로의 유래 따위 들어본 적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나와 이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사는구나. 그런데 나도 이 고민 때문에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얻은 거를 조금씩 나눈 것뿐이고 내가 이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 건 내가 뭐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아 제가 돈 때문에 걱정이에요. 뭐 나도 고민인데 나한테 물어봐. 근데 입금이 됐으니까 얘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너무 좋은 답이래. 그분이 나간 다음에 나도 그래야지. 좋은 생각인데?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참 용하십니다.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 예 뭐 제가 이러고 나가면 니들이 더 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한 대로 다 하고 있다니. 직장을 관두고 난 홍보를 해본 적도 없고 상담이란 거를 뭐 퇴근 후에 하기는 했지만 뭐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건강상의 이유가 생겨서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겠어. 그래서 그냥 간두껍지 그냥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요. 하얀색 책상 하나를 덩그러니 놓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오겠지. 근데 뭐 간판도 없어. 오는 건 택배와 중국집과 치킨집밖에 안 오는데 근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 뭐 타로 상담해요? 예. 그래서 한 10년 베테랑인 것처럼 오늘 시간 되네요. 그럴 리가요. 하루 쨍이라 한 것도 없는데 그럼 언제 되나요? 3일 후. 이게 저 매뉴얼이에요. 집에서 막 TV 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도 저 오늘 되나요? 아니요. 일주일 전에 예약하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매뉴얼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그분이 딱 오셨는데 상당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중년의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좋은 남들이 말하는 사짜 직업이었는데 너무 많은 뭐 바람을 피고 그거에 너무 가슴 아파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주부로만 평생 한 20년 살았는데 공부라는 것도 힘들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선미님이니까 되게 그냥 덕담식으로 아우 수석으로 졸업해요. 잘 될 거야. 뭐 많은 애들이 도와주고 막 엉망진창으로 말했어요. 근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냥 갔어. 그러고 나서 그분을 10년째 보고 있어요. 그분이 졸업을 하는 내내 저한테 시험 때만 되면 연락을 해요. 저 수석으로 졸업한다고 그랬는데 잘 될까요? 아우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해 막 했는데 될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고 누구누구한테 부탁을 하세요 막 그랬더니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 내 덕이래요. 막 눈물이 나요. 언니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상담을 오면서 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아 그래요 나가면서 너 또 구라치는 거지 딱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을 믿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엔 전 그분들이 더 용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된다고 잘 돼서 오는 당신들이 더 용하지 내가 용한 거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시나리오를 짜줬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뭐 예측하고 신기도 없고 동자신이 들어온 척하지만 그냥 뻥이고 그냥 먹을 거 주세요 막 이러는 케이크 좋아요 막 이런 동자신이 뭐 든 척은 했지만 결국 뭐 신기도 없고 저도 뭐 장군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 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얼마나 편할까. 박수쳐 무당도 봤어요. 내 말이 맞으면 박수쳐. 그래서 박수만 100번 치고 나온 적도 있는데 박수를 쳐야 막 신기가 오른데 뭐 내 말이 틀려 맞아 박수쳐 막 박수를 치고 나도 박수쳐나 할까 막 이런 그런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온 사람들이 간절함 때문에 그냥 거기에 동화돼서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은 진실이었죠. 근데 그걸 이루면서 오시는 분들을 계속 보고 저는 그래서 단골이 10년, 15년, 20년이에요. 미치겠어요. 이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틀리면 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내가 한 말이 맞았다고 올 때는 점점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용을 쓰고 지 인생을 맞추려고 하는지. 근데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분들한테 대한 어떤 경외심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분들이 준 소스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것뿐이에요. 여기에 절대적인 이유나 가치 그리고 뭐 논리, 이론, 정통 따위 눈콧만큼도 없어요. 그냥 제가 20년간 보고 배우고 느낀 거 그리고 상담한 거 내 고통 속에서 같이 쉐어하다가 알게 된 어떠한 작은 단상들인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동시대를 살면서 조금이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고 그 아픔을 느끼셨다면 조금은 공감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나름 비법인데 연락 깐 척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감을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오늘 열심히 특강 준비를 한 건 아니에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큰 거사를 치르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특강 준비를 잘 못했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특강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중간고사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시험 감독관이고 저 혼자 열심히 중간고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 걸 정리하는 것 같은. 그래서 실수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골라갈 것만 가져가시기 바래요. 여기서 좋은 걸 얻어가시면 여러분들 팔자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자, 아까 멈췄던 립으로 천칭 자리를 볼게요. 이런 분들이 정직, 눈치, 고통을 감수, 독설과 기가 센 엄마, 슬픔을 겪음, 예리함, 선험적 우유부단. 천칭 자리에 계신 이 생일 안에 들어가신 분이 문제 발생 시, 외부의 어떤 문제 발생 시 본인이 민감하게 드러내는 성격적 면이에요. 자, 이 퀸 오브 스워드는 제가 붙인 별명이 있어요. 아들의 여자를 반대하는 시어머니란 별명이 있어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너 이거면 되겠니?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돈 봉투를 줘. 전 돈 따위 필요 없어요. 그럼 물을 확 부어버리는 그런 시어머니. 아들을 지키려는. 즉 내가 믿고 이게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되게 조용하고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조용하고 자애롭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문제가 딱 발생시 되면 진짜 저 안에서부터 칼이 쭉 엑스칼리버가 올라와요. 단칼에 안 됩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정직.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얘를 죽인단다. 마더예요 거의. 거기다가 눈치를 안 봐요. 왜냐하면 난 사랑하니까. 사랑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고통을 감수하는 것. 주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 독설가에도 남들에게는 되게 독설가지만 보디는 정직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고 기가 센 엄마로 보이기 쉽고 슬픔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이 희생을 치르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뭔지를 알지만 내 사랑하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 그래서 매우 예리하고 그리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 모든 논리가 쌓여요. 그래서 이 천칭 자리인 분들은 한두 번에 특히 천칭자리 분들 연애 되게 힘들어요. 한두 번의 경험을 그거를 어떤 패턴이라고 잡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 안에서 늘 맴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새로운 엔딩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내가 늘 나쁜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남자랑 끝내는 방법도 새롭게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 처했을 때 천칭자리에 있는 이 퀸 오브 스워드의 마인드를 가지시게 된다면 꼭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옳다고 생각한 게 옳은 건지, 내 경험이 맞는 건지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전갈자리. 예, 제가 입담이 통하는 친구가 유일하게 전갈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막 쌍욕을 해도 괜찮아. 근데 이 전갈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어느 분이시죠? 오빠는 무슨 자리예요? 네? 10월? 2월이요? 아, 예. 좀 뒤에 있네요. 예. 전갈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상황에 처하실인데, 전갈인데, 전갈은 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격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동네 개가 진짜 많거든요. 큰 개, 작은 개, 삐꾸뭐 엄청 많은데 제일 많이 짖는 개가 작은 개예요. 큰 개 잘 안 짖어요. 아, 저희 뒷집에 큰 개가 있는데 되게 짖어. 걔는 좀 이상해. 골든 리트리버 쓰는데 그렇게 짖을 수가 없어. 근데 주인이 되게 수다스러워요. 할아버지가. 창문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데 그 큰 개한테 예쁘다 예쁘다, 우리 로니 예쁘다, 고양이가 무서워? 아니야 착해, 얜 친구야, 예쁘다 예쁘다. 개보다 이 할아버지가 떠드는 소리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예쁘다 예쁘다 막 그 소리가. 그리고 개가 너무 짖으면 자기 러닝 셔츠를 계속 입에 물려요. 너무 짖으니까 자기도. 근데 주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얘도 떠드는데, 즉 약 한 친구들이 많이 짖어요. 전갈들도 속이 상당히 여리기 때문에 독설적인 그러한 면모를 갖추긴 한데 문제적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은 감정을 억압합니다. 더 이상 독설을 하지 않아요. 그걸로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 거죠. 스스로를 억누르고 억누르고 억눌러 버려요. 아, 전문가라고 했었던 건 뭐냐면 상당히 쿨한 척을 해요. 프로페셔널리 포커페이스를 가져요. 감정을 억압했으니까. 문제적 사정에서 나는 그래도 전갈이니까 나는 쿨해 샹 이러는 거죠. 자, 과묵해요. 억압을 하다 보니까 말할 수가 없겠죠. 아주 어금니를 꽉 깨무는. 그리고 되게 관대한 척해. 난 쿨해 오케이. 평소에는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말도 많고 뭐 비판적인데 문제적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이 갑각류적 성향을 훨씬 더 견고하게 해서 자기의 그 삐짓고 나오는 감정선을 안 보여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자, 바람기와 배려. 내가 그래서 전갈자리 좋아해요. 바람기와 배려, 부정이 뭐냐면 이들은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너무 끌려. 이걸 처단해야 돼.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못 먹게 밟아버릴까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안 먹을 줄 알지. 남들 가면 막 주워 먹고요. 자기 욕망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틀리고 나쁘고 옳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개자리와 전갈자리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개자리는 문제적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발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를 물어보라고 했었던 것처럼 전갈자리한테는 스스로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행복해지려고 다가갔는데 공격적이라고 보는 것뿐이에요.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가재야. 그 가위손이야. 그래서 나는 다가가고 싶고 더 접근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상처를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엔 내가 씨 상처를 낼 거야 막 이런 식이 되거든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대요. 나는 지금 왜 어떻게 행복해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전갈자리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사주자리. 이 나이트 오브 원즈 상당히 젊고 멋있죠.
이 원즈 중에서도 나이트 이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요. 젊죠. 매력적이죠. 왕처럼 시건방 안 떨죠. 열심히 일하죠. 거기다가 일단 젊으면 무엇보다도 정력.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매력적. 네, 가벼워요. 인기가 있으면 여기저기 저 말도 봐요. 당장이라도 어디 갈 듯하죠. 에너지 있고 자신감, 모험심, 경솔함 그리고 좀 뜬 기운이 있고 이동하시고 개조, 열렬한 이런 걸 했는데 사수자리 분들은요. 문제적 상황이 있을 때나 뭐 별다른 큰 게 차이가 없어요. 늘 방방 떠요. 사수자리이신 분. 네. 상당히 이분들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한결같은 데가 있어요. 실수를 해도 한결같고 잘해도 한결같고 일관된 거하고는 좀 다른데 에너지가 상당히 고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열성적이고 뭘 해도 이런 분들은 뭐 연애를 해도 되게 직설적이고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무언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실 이 사람의 별명은 돈키호테예요. 앞에 크레이지를 안 넣었을 뿐이에요. 자 돈키호테는 어때요? 그냥 멀리 보면 그러려니 하고 매력적이죠. 가까이는 안 있었으면 좋겠을 수도 있죠. 우리 집에서는 좀 아니 없었으면 좋겠어요. 에너지가 어디를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 시에도 좀 일상적으로 그런 면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돈키호테가 왜 매력적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잖아요. 엉뚱하고 뭔가 소신 있어 보이고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엉덩이도 되게 가볍고 그래도 에너지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험이라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삽질이라고 하고 그 나는 되게 에너지릭한 것 같지만 그냥 열정이 뻗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사수자리에 이 나이트 오브 원즈는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인데 내가 피곤할 때는 진짜 ADHD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문제적 상황일 때 스스로 인지하는 방법은 주변에서 반드시 말해줍니다. 작작해 그럴 때 그냥 구구로 가만히 계세요. 주변의 피드백을 들을 때 좀 고만해라 경거망동해라 돈키호테가 옆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듣잖아요. 근데 막 난 저 물레방아를 죽여야겠어 막 그 뛰어갈 때 조금 물레방아야라고 할 때 한 번은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의 피드백을 행동을 하면서도 좀 들으세요. 막 이렇게 깨부시면서도 좀 들으셔야 되세요. 항상 이 사람들 옆에는 좋은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돈키호테 옆에 누가 있죠? 산초. 그렇게 시다발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애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꼭 좀 듣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주시면 이 문제적 상황에서 좀 더 큰 사고, 데미지를 갖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분도 쿨해서 막 이렇게 망가뜨리고도 좋은 경험이지 뭐. 막 맨날 공부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뭔가 주변 사람들이 너 좀 지금 이상해. 저거는 좋은 타겟이 아니야 할 때 그 물레방아 싸우고 있는 도중에라도 멈출 수 있으니까 조금은 주변의 어드바이스를 들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캐프리콘이라고 하죠. 염소자리. 염소자리에 계신 분? 네. 어우. 염소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상당히 예술적 그게 있어요. 이 콘, 이 캐프리콘이라고 해가지고 그 뿌리죠. 이 뿌리 있는 염소. 뿌리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테마로 봤을 때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피부 말고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뭐 손톱, 발톱 말고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디퍼런스를 의미를 해요. 그 사람만의 독창적인 면 그리고 능력적인 면 눈에 띄는 거 매혹적인 걸 의미를 하죠. 자, 관대한 양육, 풍부함, 친절함, 현실적, 신뢰할 수 있는 상당히 좋아 보이죠. 문제적 상황에서 이거 뭔 줄 알아요? 호구예요. 호구. 호구. 스폰서. 스폰서는 그래도 뭐라도 좀 딜이 되지. 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적 상황이라는 건 아무 피드백이 없고 가치가 없는 대상한테 이걸 하는 건 뭐죠? 호구예요. 그럴 확률이. 그런데 이 사람들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머리가 좋아. 현실적이야. 근데 이상한 데 빠져서 호구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좋으면 꽂히면 그냥 막 해요. 뭐 자기가 좋다는데 뭘 그래. 그게 무슨 문제적 상황이야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호구를 갈아치우면서 만들어요. 계속해서 타겟을 바꾸면서 막 자기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그게 왜 문제적 상황이냐면 좋은 타겟에다가 이 풍부하고 뉴트럴 같은 좋은 영양소를 넣는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거는 처음으로 사람을 상대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무슨 매트릭스처럼 모든 컬큘레이트가 돼서 계산적으로 훌륭하고 직관적으로 아주 뭐 재능이 있다라고 딱 느끼면 그 사람에 꽂혀요. 그래서 쫙 퍼져요.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내가 뭔가 재능을 키우는데 기회가 없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고마워하면서 잘한다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이해타산을 떠나서 상당히 지원적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가치가 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꼬이지 않게 돼요. 아무한테나 잘해주는구나. 기준이 없구나. 뭘 보고 저러지가 되죠.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선행이나 친절함이나 관대함, 배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호구라고 느껴지는 순간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만 들어오냐면 다 재능 있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들어올까요? 간단하게 그지만 들어와요. 인생에 있어서 내 주변에 그지가 많은 건 안 돼요. 그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지 같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간증컨대 그지 같은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거는 만나고 있는 동안에 몰라요. 만나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혼란이에요. 끝나고 나서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받았는지 뭘 줬는지. 그래서 항상 그렇죠. 그때 그건 그랬어. 근데 맺고 있는 동안 우리는 관계에 무엇을 설정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정이 돼서 들어오는 관계들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탐험과 모험과 나를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나는 호구와 그지. 아우 명료해. 뒤이렇게 좋겠죠. 근데 그게 관계인가요? 그거는 어떠한 탐구심도 이해도 지혜도 주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낭비와 소모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세월이 가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콘이라고 했는 그 염소의 그 뿔은 공격적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기도 하면서 재능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숨겨져 있는 욕망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타겟을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냐, 왜 그런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돈 쓰느냐, 왜 그러고 사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왜 저 사람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지,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공통점을 찾으시면 본인이 지금 스스로를 어디로 성장시키고 싶은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에 들어서로 하면은 끝까지 자신이 성장하고 싶어하는 지점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꼭 찾으셔야 되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지라서 찾아다닙니다. 골라서 오빠 염소 자리 땡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물병 자리. 오빠 물병이세요? 예. 로커리어스 물병 자리예요. 자, 물병 자리. 우리 그 오라버니도 이 물병 자리신데 킹 오브 스워드예요. 자, 물병이라고 하면은 그 물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그림을 연상을 하게 되죠. 자, 무언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인데
좀 더 유연하고 유동적이고 아주 부드러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림은 우리가 대칭해서 놓은 카드는 킹 오브 스워드예요. 왜 그런 거 아냐면 이분들은 되게 지성적이고 권위적, 명령적, 윤리적, 고리타분, 이해심, 자존감, 억제. 자, 이게 문제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지성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문제적 상황에서는 어쩌면 감정적으로 공감해서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자신이 생각하는 이해한 틀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우 스스로도 권위적 명령적이라는 게 이 자존감이라는 거하고 함께 있어요. 근데 물병이라고 했었던 그 물이라고 하는 속성, 흐르는 속성은 충돌을 하는 속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물은 어떻게 하죠? 그 모양에 맞추려고 해요. 물의 가장 큰 특성, 붙으려고 하는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네모난 컵에 담으며 물도 네모나고, 그러니까 자기 틀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물이라고 하는 완벽한 틀이 있는데 주변 프레임에 스스로를 갖다가 붙이는,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스스로는 이거는 지적인, 논리적인, 그리고 이거는 윤리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 프레임을 왜 깨지 않니? 물이니까 못 깨요. 흘러넘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발작적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뭐냐면 이게 차고 쌓여있다가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넘쳐요. 근데 넘치는 것도 울컥도 아니야. 꿀렁. 속 시원하게 한번 쏟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밑바닥에 물은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 갖고 주워 흔들어 가지고 흔들려고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해시켜요. 이건 이해심이,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전혀 아니에요. 물은 그 밖의 세상을 이해하지 않아요. 자기 안의 수면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모난 건 틀 때문이야. 나는 네모야. 그게 나한텐 좋은 거야.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나는 안 울어 이씨, 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물이라고 하는 자존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은 항상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억제하는 데 쓰죠.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이 문제적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억누르고 이 감정의 흐름을 막으면서 참아내고 감내하려는 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깨는 게 아니니까 물은. 그 안에 담겨 있고 고여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틀이라든지 내가 생각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다르게 하셔야 되세요. 자존감, 왜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그 자존감이 센 사람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냥 화를 잘 낸 사람은 그냥 민감한 사람인 것 뿐이에요. 어디에 민감하신 분이냐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서 화내는 거야. 왜 저 사랑 안 해요? 근데 사랑하고 싶겠어요? 사랑받고 싶으면 간단해요. 사랑스러워야 돼요. 근데 막 화를 내. 소리를 질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 울어. 남자는 멀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분노하고 자존감의 지점은 되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존감은 말이 없어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를 억제하는 데만 써요. 왜냐하면 분노하는 순간 내가 쪽팔리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물의 속성을 가진 이상 반드시 틀을 깰 수는 없을지어도 내가 살아있다. 물은 죽어있는 게 아니라는 건 밝히셔야 되세요. 날 물로 보면 안 돼요. 물은 소중한 거고 내가 이 틀에 맞추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 지점 참고 참으면 물로 봐요. 그런데 반응하면 처음에는 프레임이 나를 힘들게 하겠죠. 그러지 마라. 이거 왜 어디다 대고요? 하지만 계속 물은 끊임없이 치고 쳐서 깰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꾸준히 내 자존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자기 안의 밑바닥에서부터 변동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적 상황에 있을 때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건 나에게는 물이라고 하는 내가 상당한 틀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약해서 바보라서 또는 이게 그냥 내 팔자라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억셉트한 거고 내가 받아들인 거고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흐른다라는 거를 고고히 지키시는 게 스스로의 영혼을 간직하시는 방법이세요. 그걸 꼭 질문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빠? 오빠? 트사마?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그 나이대가 있으신 분 같아서 제가 안경을 안 껴서 그런데 동안이신 거죠? 아, 예, 저도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병짜리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이죠? 아, 제 친구 중에 물고기 자리가 제일 많아요. 미친 거죠. 자, 물고기 자리. 예, 예. 자, 물고기 자리 보시면 제일 예쁜 카드를 줬어요. Knight of Cups. 가장 매력적인 남자. 컵 중에 컵. 그리고 남자 중 남자, 매력 있고 배려심 있고 상당히 섬세하고 모든 여자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 티셔츠 좀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조카가 협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로키티를 입고 왔겠죠? 이제 협찬이 들어와요. 조카한테. 고모 이거 입고 나가세요. 자, 지적이고요. 지나친 정서, 섬세함, 로맨스, 세련됨, 변덕, 짧은 사랑. 아, 물고기 자리가 어떤 문제적 상황에 있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에 처했을 때 이러한 면을 봅니다. 자, 전쟁이 났어요. 사방에 난리가 났어. 근데 이러고 있어. 느낌이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죠. 여보, 집에 돈이 없어. 그래, 맞아. 하지만 가난한 것도 아름다워. 뭐 이러면은 뭐 띵까띵까 하면 어떠겠어요? 좀 비현실적인 데가 있으세요. 자기만의 아름다운 세계를 갖고 계신 건 좋지만 문제적 상황에서 더 비현실적인 감성으로 들어가 버리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나친 정서나 섬세한 로맨스, 세련됨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건데 그 주변에서 봤을 때는 좀 어쩌면 좋을까.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물고기 자리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교도소에 가지고 예. 근데 너무 웃긴 게 보통 갔다 오면은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나 뭐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뭐 많은 분들이 가니까 또 국회의원이면 다 갔다 와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울 건 아니지만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감상에 빠져 있어요. 그 안에서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러면서 난 되게 힘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친구들하고 카드를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포카치는 카드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8시간을 만들었대요. 두 판 쳤는데 뺏겼대요. 슬펐대요. 하지만 자기가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6시간 만에 또 만들었대요. 한 판하고 또 뺏겼대요. 너무 슬펐대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때릴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하늘이 그 교도소에서 보는 하늘이 정말 회색이래요. 넌 그런 거 못 느꼈을 거야. 파란 하늘이 회색으로 보여. 근데 방송에서 오늘 뭐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뭔지 모르고 무슨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이 파래 보여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모든 걸 반응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적 발상에 있을 때 예술가 타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럼 전쟁터에서 이걸 생각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전쟁이 끝나면. 작품 하나 뭐가 나오겠죠? 전쟁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근데 작품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리고 끝나면 그냥 전쟁통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성적인 것들을
반드시 배출해내고 뽑아낼 수 있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나의 감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나는 왜 맨날 이러지? 나는 왜 이럴 때 마음이 이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다면 이 난리통에 저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하는데 내가 이러한 마음이 느낀다는 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이분들을 스스로 이 감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법이고 이해시켰다라는 건 책이 읽혔다라는 거겠죠. 이분들의 특수한 감수성을 잘 살리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죠. 정말 이런 거 보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이 통로를 찾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자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어떤 방법으로 찾을까를 늘 이것저것 재능을 개발해 보시고 사람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내가 어쩔 때 많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지 그 지점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하게 빨리 끝났어요. 지금 16장의 카드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인물 카드라는 걸 봤어요. 혹시 집에 혹은 앞으로 타로가 집에 있거나 타로를 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타로 카드를? 집에 타로가 카드가 있으신 분? 주변에서 친구들도 좀 봐주시고 하세요. 많이 봐주고. 저는 타로를 의사소통을 하는데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카드 하나 딱 꺼내놓고 둘이 아 역시 그럴 줄 알아서 그냥 그리고 그냥 덮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될까요? 탁 폈는데 아까 뭐 나이트 오브 커플 같은 아름다운 남자가 나왔어. 야 남자 괜찮다. 그치 그치 막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 순간을 공감받기 위해서 이 심상을 쓰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쓸 때 일단 이 16장을 갖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설명했었던 거 있죠. 파티에 초대됐습니다. 이 초대된 사람들 중에 누구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나한테 다가온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나를 진짜 초대한 호스트는 누구입니까? 사실 마지막 질문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은 이 16장을 다 놓고 다음 파티에 초대하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내가 만날 이성이에요. 그 16장 바로 다시 막 보고 싶죠? 아씨 그 새끼 누구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본인이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6장을 놓으시고 다음 파티 때 나를 초대한 사람은 누구일까를 고르셔서 근데 난 여잔데 여자를 골랐어. 남잔데 남자를 골랐어. 나의 성 정체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성 간에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속성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걸 보시면서 아 내가 다음번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얼굴 이런 모양 이러한 어떤 모습이구나. 이 의미는 내가 어떠한 부분이 외롭고 충족되기를 원하는구나를 발견하시면 되세요. 모든 질문은요 답을 나한테서 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나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할까를 보시는 거죠. 그 의미를 찾으시라고 16장의 카드를 설명을 드린 거지 이걸 가지고 타인의 생각, 타인의 마음 또는 타인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근데 재미삼아 할 수는 있어요. 혼자서. 얘가 나 이렇게 생각하구나. 뭐,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카드가 나면 78장을 끝까지 다 까봐요.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그래도 이상하게 안 나오기는 해요. 아닌 건. 그래서 이 16장의 타로 카드를 인물 카드라고 하면서 이 인물 카드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 형제 또는 배우자, 친구들한테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람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 카드는 내 뭐 동생이랑 닮았어?
이 카드는 뭐 아빠랑 닮았어? 이 카드는 나의 어떤 내 연애 남자를 닮았어? 뭐 이러면서 다 그 옆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성격을 쓰세요.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평생 그 기준으로 그 카드를 보면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해석과 상담의 처음이에요. 여러분들만의 매뉴얼을 갖는 거. 저는 타로를 가리키지 않아요. 타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시라고 이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가지고 프로파일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오든 얘는 킹 오브 원즈를 닮았네. 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대응이 되겠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걔 생각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행동하고 대하고 대화했던 거는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죠. 그거를 알고 있을 때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관계를 못 맺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근데 아, 킹 오브 원즈야. 경고망동, 엉덩이 가볍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생각해요. 내 친구 누굴 닮았지?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셔서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타입의 킹 오브 원즈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카테고리의 킹 오브 원즈가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생기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돼요. 본인의 인물 카드들의 백과사전을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이 짧은 소견을 얘기 드린 것뿐이죠. 자, Q&A가 있는데 뭐 쪽지를 나눠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정도? 아니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일단 질문을 한번 받아보기로 할게요.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저번 특강에 얘기했었던 것도 괜찮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가 아니면 질문 따위 지금 네. 조디아 카드의 12장이요. 네, 4월 19일과 29일은 딱 하루 차이인데 성격이 너무 틀리다. 하루 차이에. 예. 그래서 속담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 자, 지금 별자리로 이해를 하셔서 그래요. 제가 조디아 카드에 이 타로 카드에 인물 코트 카드를 넣은 이유는 지금 방금 얘기 드렸었던 우리가 문제 접근을 할 때 그 사람의 별자리로서 뭐 별자리의 성격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타로 카드 한 장만 가지고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옆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따닥따닥 붙어 있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거의 한가운데라서 문제가 없는데 제미나인데 개자리와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 사람의 속성도 어느 정도는 담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양옆에 끼어 있는 분들은 양쪽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소울 카드가 있죠. 여러분들 소울 카드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빠 높이서 찍어야 제가 잘 나오지 않나요? 제가 이중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래에서 계속 사진을 찍으니까 저도 뺀다고 전에 뺐는데 이 턱이 안 사라져서 그 마음 상해요 오빠. 근데 솔카드가 제가 2번이에요. 2번인데 제 중심은 2번이지만 양옆에 카드를 같이 볼 때가 있어요. 1번의 속성과 3번의 속성을 제가 가져요. 상태가 좋을 때는 뭐 2번이 상태가 좋다라는 건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해피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그냥 나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지 뭐 일이 잘 되고 뭐가 뭐 해피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제가 3번 비슷하게 가요.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술 처먹고 다니고 막 룰루랄라 그러고 뭐 사고 치고 정신 차리면 서대문 경찰서에 이렇게 가 있고 그랬었어. 뭐 무슨 하얀 게 있길래 공룡인가 하루 퍽 쳤는데 차를 뽀개가지고 내리쳤는데 왜 꺼지지? 발로 해볼까? 뭐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도망가고 나 혼자 현장범으로 막 그리고 술 먹고 막 남자친구랑 막 길바닥에서 둘이 잡혀가서 양쪽 집안에서 와서 헤어진 적도 있고
정신을 차리면 계속 서대문경찰서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 서대문구에 살고 있어서 되게 몸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너무 관계성으로,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 상태가 다 안 좋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난 안 외로워. 외로워서 그래요. 외롭다라는 게 단순히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더 외로운 사람도 있고, 옆에 뭐 사람만 있으면 안 외로운 사람도 있고, 공감을 받아야 덜 외로운 사람도 있고, 이해를 받아야 되는 사람, 줘야 되는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외로움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홉 종류의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도 옆 사이드로 가서 그 코스프레를 해요. 3번 코스프레를 막 돈 쓰고 막 호탕한 척하고,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에 집에 기어들어가서 한번 살려주시면, 버스 안에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볼펜이라도 팔아서 잘해보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상태에 안 좋을 때는 되게 워커홀릭이 돼서 되게 독재적으로 1번처럼 막 워커홀릭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옆의 사이드는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양옆에 붙어있는 분들이나 또는 내 옆에 별자리도 내가 같이 교집합할 수 있는 성격적인 부분, 문제적 해결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1타 3피를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시잖아요. 아, 9번이시잖아요. 9번이 조금 그런 게 하나밖에 없어요. 8번밖에. 상태가 안 좋을 때. 9번이 돌면 1번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1번부터 9번까지는 어떤 식으로 도형이 되어 있냐면요, 동그랗게 맞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1에서 쭉 시작해서 2, 3, 4, 5, 6, 7, 8에서 만나요. 9는 뚝 떨어져요. 이렇게 지나간 거 있죠. 그게 제 카드 할 때 사인이거든요. 1, 2, 3, 4, 5, 6, 7, 8하고 1하고 만나고 끊어져요. 그래서 9는 따로 가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와 1번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1번은 2번 속성을 가져가고 9번은 8번 속성만 취해요. 그러니까 이 1번과 9번은 어디 튀고 싶어도 별로 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여요, 더. 다양성보다는. 그렇게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솔카드와 이 별자리도, 양옆에 있는 별자리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스스로에 대한 아주 풍부한 단서들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오늘 벌써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숙제를 좀 드릴게요. 무슨 숙제냐면요, 맨날 제가 뭐 몇 번 손 드세요, 손 드세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의 프로파일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좀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파일에서 특이하신 분들 초반에 좀 골라가지고 총 예로 들어드릴게요. 자기과 한번 분석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게 있어야지 다음번에 들어가는 최종적으로 2주 동안 해야 되는 연도 카드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초반에 그 여러분들의 그 조사한 프로파일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숙제가 있는데 엑셀이 필요해요. 도표가 필요해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땡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릴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겠죠? 계속 약 팔아요, 제가. 마지막에 뭐 판다고 그랬죠? 옥장판 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숙제를 꼭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자리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